이혼에서도 또 소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혼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예. 예, 이혼,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돼요. 특히 아줌마들, 기혼 예. 여성분들이 마음 카페를 가요. 마음 카페. 그 마음 카페를 들어가 보면 항상 거기에 무슨 변호사들이 있어요. 뭐, 여기 고문 변호사하고 뭐, 이렇게 상담해주는 변호사. 왜냐면 사실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대다수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해요. 근데 맘카페에 가면 이상한 글들이 있어요. 뭐냐 보면 내가 원래 경기도 살았는데 이혼하고 나서 나는 이제 강남에서 살고 있다. 새 인생을 살고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올라오는 막 글들이 있어요. 막. 맘들이 올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이혼해서 새 인생 살았다. 어, 재산분할해서 땡겼다. 막 그런 이상한 뭐 이혼을 부추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근데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제가 이혼을 못하게끔 그 조정으로 끝낸 적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여기 상대방 남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이해하게 해서 지금은 잘 살고 계세요. 아, 세 분 이렇게 같이 셋이 모여서? 먼저 그 제 의뢰에 있는 여성분이었는데 네. 그 남편분하고도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가지고 네. 말씀드려가지고 만나서 감정의 고를 좀 풀고 왜냐면 결혼하면 남자 여자 둘 다 힘들거든요. 근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쪽 이야기만 하다 보면은 그건 이제 답이 안 생겨요. 여성은 육아 스트레스를 받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 힘들죠.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화나 이런 걸로 못 풀면 서로 이제 피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해서 이게 재판을 이제 서로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이혼으로 막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혼이라는 게 둘이 협의하게 되면은 협의 이혼으로 끝나요. 그걸로 끝나는 건데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일이 복잡해져요. 왜냐면 양육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우리나라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유책사유를 입증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위자료 문제가 발생하고 그럼 재산분할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논의가 돼요. 이혼소송에서. 근데 정말 한때 사랑해서 결혼한 관계인데 거기에서 서로 이제 살면서 있었던 온갖 그 추잡한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다 꺼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예,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근데 또 이제 이런 거 전문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런 감정 싸움으로 계속 치달아요. 특히 가사는 일반 민사 소송과 다르게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막 감정 쓰레기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사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을 많이 힘들어요. 왜? 의뢰인이 막 얘기하고 이혼 전문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변호사. 예, 예, 저는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이혼 지인들이 이혼 사건 늘 해야 한다고 이렇게 오면은 하긴 합니다만 잘 안 하려 그래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게 되는데 이제 맘카페 같은 데서 누가 나 이혼해서 이렇게 재산분할해서 얼마를 땡겼다. 근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이익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이야기했을 때 이혼이 돼요. 이혼이 되면 유책사유가 6가지가 있어요. 민법 840조에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 일방의 부당한 대우, 뭐 직계 가족들이 했던 뭐 부당한 대우, 뭐 유기 부정행위 막 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싸움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그냥 기타 혼인을 이혼 소송하면은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돼요. 그냥 된다니까 그냥 소송 보면 안 그러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렇게 돼요 그냥.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이혼을 하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것처럼 막 뭐 변호사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의뢰인들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혼같이 쉬운 게 없어요. 없는 싸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면 아니 아주 더티하게 써요. 소장을. 그러면 이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논의되는 게 위자료야. 누구에게 유책사유가 있는지. 근데 보면 둘 다 똑같은 놈들이야 되게. 그래서 유자료 둘 다 기각당해요. 진짜 한쪽이 월등하게 쓰레기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둘 다 왜냐면 여자가 남자 바람피웠다 그래. 남자도 그래. 저 사람 뭐 집에서 음식도 안 하고 애들한테도 맨날 아빠 욕하고 저기 부모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막 등등등등 다 돼. 그럼 보면은 둘 다 똑같은 거야. 기각. 유자료 기각돼.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양육이랑 재산분할이요. 재산분할 먼저 얘기할게요. 재산분할은 뭐냐면 둘 사이에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합쳐요. 이제 특유재산이라 해갖고 혼인생활과 전혀 무관한 재산은 배제시키거든요. 근데 10년, 20년 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합쳐지는 거지. 여기 그거 나오잖아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나오잖아요. 그 계승자에. 그것처럼 네 재산이 내 재산이 내 재산이 네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섞여버려요. 왜? 남편 계좌로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이 같이 사는 거고 남편 돈을 아내가 그 자기 명의로 이전해갖고 뭐 공과금 내고 뭐하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돈이 다 그냥 하나같이 그냥 혼인의 기초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나누거든요. 근데 그 비율은
변호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술적으로 거의 계산기 때리듯이 나와요. 10년 이상 살면은 거의 50대 50 아니면 60대 40 이렇게 나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5대 5, 6대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여자가 집에서 일하고 10년 이상 애 낳고 살았는데 보상해줘야지. 그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걸 인정 못 받았거든요. 근데 여자 10년 뒤에 어디 새로 시집을 가요. 그 여자의 그 살아왔던 그 가사 노동, 기여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돈이 나와요. 그러면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한 3억 있다고 합시다. 3억 있다고 할게요. 뭐 소소한 집을 이야기할게요. 3억 다 나왔어요. 근데 아니면 뭐 5억 있다 하더라도 집이 5억이라 하더라도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채무. 그러니까 한 1, 2억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6대 4로 나눠요. 5대 5로 나눠요. 뭐 1억 5천 대, 뭐 1억 6천, 1억 6천 대 1억 4천. 이런 거 한다고 해봐, 한다 한들. 이게 뭐 이득입니까? 둘이 살던 거에서 그냥 갈른 건데? 불행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 집을 갖게 되면, 그 집의 나머지 가액만큼을, 남자가 6을 가지면, 그 집을 갖는 대신에, 4에 해당하는 돈을 여자한테 줘야 돼요. 그걸 서로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집을 갖겠다, 너 돈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큰 지분을 갖는 쪽이, 적은 지분을 갖는 사람한테 돈을 줘요. 물건을 내가 갖는 거지. 네. 큰 지분이. 그 집을 그렇게 지분대로 나누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대금 분할로 되게 끝내요. 법원에서는 그게 깔끔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집을 현금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좀 불행인데 여자는 그 판결 받아가고 그 집을 경매 때려버리죠. 강제경매 때려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게 종전에 살던 집에서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 어찌 더 큰 집에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거짓말이네. 그건. 거짓말에 가깝죠. 지 마누라가 뭐 대기업 어떤 뭐 재벌이지 않은 이상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꿈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새로운 인생을 살고 뭐 재산번호로 땡겨 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허구네 허구. 허구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재산번호를 벌었다. 그거 사람한테 막 부추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꼼꾸지라는 거네. 예. 하라고 너도 하라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듣고 나면 집에 와서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왜 연애할 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저렇게 안 해주지? 다른 집 남자들은 저런 사람들 왜 있잖아. 왜 오늘 술 처먹고 있지? 그렇게 뭐, 미워. 뭐 저기 남편은 얼마 벌어온다는데 우리 남편은 쥐꼬리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내면서 자기가 원래 사랑했고 좋아했던 자기 것을 그 가치를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자꾸 이제 그런 뽐뿌질이 돼서 그런 걸 하는데 재산분할 해봤자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던 재산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도저히 배우자의 폭언이나 폭행이나 그런 잘못된 행동 혹은 뭐 바람을 피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이혼을 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아까 말했듯이 기타 원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불행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재산분할 다음에 문제되는 게 양육에 관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예. 양육은 이혼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양육권을 가져가요. 근데 양육권을 뺏긴 쪽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돼요. 그 수입이 돈벌이 그 부부 양쪽 수입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못 살아도 한 30만 원 내야 돼요. 한 달에. 못 내면 압류 추심 당하고 감치도 당하고 그래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요.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가서도 무료로 구조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안 줄 때는. 그래서 양육비는 과거의 양육비까지 다 청구할 수 있게끔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양육권을 가져갈 때 난리 부르스예요. 얘가 양육비 기준이 자의복리, 자의복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자의복리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아이의 welfare,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냐 그 말이 쉽게 말해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유리하죠. 왜? 애는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한다 이런 인식이 강하고 그다음에 법원에 이제 가정법원 가면 법관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가사조사관이라고 해갖고 가정법원 직원이 가서 가사조사를 해요. 아 진짜 별게 다 있구나. 네, 가서 다 조사해요. 와 쉽지 않다 진짜. 여기 봐보세요. 여기 자녀 양육 안내 참여 확인서도 있고 다 있어요. 가사조사를 다 해요. 아 에이스면 진짜 복잡하구나. 네 가사조사 이걸 다 해요. 그래서 그리고 바로 이혼도 못해요. 협의 이혼도 에이스면은 이혼 승려 기간이라고 해갖고 그게 필요해요. 아. 이혼 승려 기간 안 가지려고 뭐 허위 이야기예요. 폭행 이런 것 때문에 승려기간이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짜고 쳐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예 있으면 승려기간이 있어요. 그게 한 2개월 돼요? 내가 지금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개월인가? 6개월인가? 어쨌든 네, 제가 그걸 다 외우고 다니는데 제가 막 이혼을 맨날 하잖아요. 이혼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해야 한다면은 뒤지게 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 다 거쳐요. 그래서 가사조사관이 와서 다 보고 그래요. 얘 엄마 쪽을 봤더니 이러고
아빠 쪽을 봤더니 이러더라. 그래 봤더니 얘 양육환경이 어디가 좋은 것 같다, 어쩐 것 같다. 얘한테 물어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다 물어봐. 조 사원이 중요하네. 그렇죠. 왔을 때 잘해야 되겠네. 그걸 잘해야죠, 아주. 근데 이제 그게 그 잘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살아온 걸 보고 그러기 때문에. 애기가 표현을 해요. 옛날에는 막 이제 뭐 좀 머리를 좀 쓰면 아빠가 얘를 데려오고 싶으면은 엄마가 얘를 데리고 있잖아. 근데 한 3일만 내가 좀 데리고 있게 해달라. 판사한테 요청을 해. 재판 중에. 혹은 이제 재판 중에도 그 면접 교섭권이 있어요. 면접 교섭권이. 양육권을 뺏겨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면접 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행사하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면접 교섭 한 2, 3일 잡을 때 롯데월드 가고 에버랜드 가고 치킨 피자 먹고 PC방 가고 얘한테 너 엄마랑 살려 아빠랑 살려 아빠랑 산다고 그런 스킬도 있죠. 그걸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막 별의별 짓을 하는 거죠. 막. 아이의 마음을 그냥 아빠랑 살면 공부도 열심히 할 것 같고. 아니 근데 면접 교섭을 한다는 건 이미 절차가 다 끝난 아니에요. 이혼 중에도 면접 교섭권 행사할 수 있어요. 아 예, 그건 그냥 법률상 권리예요. 그래서 소송 중에도 잠깐 아이를 내가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하고 가사 조사를 받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뭐 아이에게 못했던 사랑을 어필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아버지가 하도 잘못하면 애들이 그런 걸 해줘도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종래에 그런 못된 아버지들도 있었고 좋은 아버지들도 많고 양육권에 대한 게 이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재산 분할에도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재산을 자르는 거예요. 그 기여분에 따라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쓰레기여도 엄마가 바람 피워도요. 재산 분할하면 40% 가져가요. 엄마가 바람 피웠고 다른 남자랑 가정 차리고 잘 살고 있다니까. 얘도 신경도 안 써. 근데 40% 가져간다니까. 뭐 저런 쓰레기 같은 게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게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란 게 그래요. 이런 건 있지. 내 남편이 돈이 엄청 많다. 그래서 그걸 뭐 나는 10년간 기다려서 그 남편의 재산의 40%를 가져오겠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런 거 상정하기 힘든 거고. 그러잖아.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맘카페에 가서 이혼해서 한몫 챙겨서 생인생 살았다. 그거는 거의 없는 허구의 이야기죠. 혹시 맘카페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빨리 접으시는 게 예. 좋겠네요. 예. 현실로 돌아오십시오.